날씨가 참 변덕스럽고 요란스럽습니다.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네요. 어우, 천둥 번개가 칩니다. 소리 들리시나요? 비가 엄청 많이 와요. 잠시 소나기가 이거 지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비가 계속 옵니다. 와, 제가 지금 작업을 하다가 비가 잠시 지나갈 줄 알고 이렇게 들어왔는데, 어이구, 비가 더 굵어져요. 빗줄기가, 와, 빗줄기가, 와, 점점 더 굵어지는데요. 제가 오늘 딱 제초 작업을 여기서부터 했습니다. 보세요. 어이구, 어이구, 이게 뭐 소리가 요란하네. 여기까지 지금 제초 작업을 다 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다 했어요. 다 하고 마지막에 지금 여기에 봉선화를 쭉 옮겨 심었습니다. 여기 있는 봉선화가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요 옆으로 많이 번진 것을 제가 이쪽으로 옮겨 놨습니다. 옮기고 이제 물을 주려고 하는 찰나에 타이밍을 피차게 맞춰서 비가 오네요. 근데 아직 마무리를 제가 다 못했습니다. 요거 비가 계속 올 비는 아닌 것 같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비 같은데, 여기 봉선화를 원래 심었는데 씨앗이 주변에 떨어져서 엄청 많이 번졌습니다. 내년 봄에 이걸 좀 옮겨 심어도 되는데 제가 미리 그쪽 이제 한 줄로 쭉 심고, 저쪽 두 줄이죠, 두 줄로 심고 가에 테두리도 저렇게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작약을 전라도에서 캐온 요 작약을 여기다 심어 놨어요. 이 작약을 올 봄에 심은 것은 여기에 말란 토가 나죠. 요 마른 요 가지가 요 작약 가지입니다. 여기는 아직 작약 잎이 있죠. 여기에 작약을 전체에 심어 놓은 게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이제 비가 조금 약해진 것 같은데, 이대로 계속 비 그칠 때만 기다릴 수는 없고, 제가 다시 장갑을 끼고 와서 아까 마저 다 못 심었던 봉선화를 다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번에 이제 여기 제초 작업하고 매트 깔아들고 과일나무를 쭉 심었는데, 이제 한번 보세요. 전체 이제 밭 모양이 아주 깨끗해졌죠. 중간에 고추하고 호박을 싹 다 드러내고 지금 과일나무를 이렇게 다 줄을 맞춰서 심었습니다. 오늘 지금 작업은 처음 계획했던 제초 작업은 끝났고, 이제 제초 매트를 깔고 이렇게 전체 핀을 박는 걸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. 근데 비가 와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천둥이 자꾸 너무 세게 칩니다. 갑자기 내린 이 소나기로 작업에 다소 차질은 빚었지만 그래도 또 처음 계획했던 작업은 계속 해야죠. 와, 여기 채송화 핀 거 보세요. 채송화가 이게 줄기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 금방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꽃을 핍니다. 그리고 이 생명력 강하다는 아게라툼은 벌써 보십시오. 여기서 꽃이 폈습니다. 여기 군데군데 이렇게 심어 놨는데 잘 자라요. 뭐 이건 땅도 뭐 구분하지 않습니다. 벌써 여기 와서 또 이놈들이 여기 번식을 또 하네요. 아마 이쪽 전체가 나중에 이 꽃으로 더 뒤덮일 것 같습니다. 뭐 우리가 심은 꽃은 아니지만 여기는 야생화들도 참 많아요. 제 이름은 다 모르지만 이렇게 이름 모를 꽃들, 이것도 꽃이죠. 우리 야생화인데 심은 꽃들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. 가을화 꽃은 항상 이렇게 뭔가 틀을 잡고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. 이제 소나기가 조금
멋진 것 같으니까 다시 가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